11호 가수님, 어떻게 뭐 좀 긴장돼요? 네. 아, 진짜 심해요. 심하게? 심해. 네. 심해요. 진짜 옆에서 보는 제가 봐도 저 움츠러들어 오늘 살아오는 지금 유독 긴장한 것 같은 느낌의 우리 11호 가수님. 일렉을 들고 왔네. 아, 근데 진짜 오늘 일렉 기타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유는 제 장점이 아마 이 일렉 기타가 저한테는 음악을 접하게 해준 첫 번째 친구거든요. 아, 어쿠스틱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네, 일렉 기타로 음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필살 아이템을 좀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아마도요. 아직 보면 볼수록 더 눈에 띄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선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선곡을 하셨나요? 제가 오늘 선곡한 곡은 이문세님의 가로수 그늘 아래서. 제가 일렉 기타로 음악을 처음 접해서 저에게 일렉 기타는 초심이거든요. 오늘 무대를 준비하면서 초심 찾자는 의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곡을 일렉 기타로 편곡했습니다. 제가 본 음악 색깔이 되게 이번 4라운드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를 통해 나는 이렇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렉과 이 노래랑 기대됩니다.
이제 11호 가수님의 오! 멋있다. 잘했어. 멋지다. 아. 멋있다. 11호 가수님의 기타 개. 카로스 그루야의 소년이었습니다. 오, 멋있다. 와! 멋있다. 자, 11호 가수님에 대한 심사평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규현 심사위원이에요. 어깨가 살짝 움츠러지셨는데요. 아니 주니어에서 딱 솔로 끝나자마자 다들 우와 이 탄성이 막 다 들리더라고요. 예, 지금 제 몸이 이렇게 보다가 계속 목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계속 보는데 소름 돋아가지고 예. 이게 가성을 낼 때 소리가 너무 섹시한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그 소리도 한번 반했는데 절정이었던 거는 와 그 이거 던지고 카포 집어 던지고 막 머리 흔들면서 일렉 치시는데 이 노래에 정말 어우러지는 마지막 그 일렉 퍼포먼스에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카포는 원래 집어 던지라고 있는 거거든요. 카포는 그때부터 딱 던지면서 나 이제 간다잉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근데 뒷부분에 자태가 일단 기타 칠 때 자세가 나와요. 너무 멋있었어. 평상시에 기타 연주를 얼마만큼 연습을 많이 했는지 드러나요. 포즈에서부터 그렇게 사운드를 내는 게 그리고 음악 해석하는 능력이 좀 시선이 남다른 것 같아요. 지금 22살이신데 음악을 구사하는 창법이나 이런 걸 보면 42 정도 얘 느낌이 들 정도. 칭찬인가요? 아 이거 굉장히 저는 칭찬입니다. 예. 그 정도로 능숙하고 깊이감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묘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셔서 이 세계가 뭔지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는 그런 유형의 참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독특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도현 심사위원님. 네, 11호님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촉촉하고 감성적인 그런 느낌에서 완전히 벗어난 야성적인 느낌으로 잘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그 얼터너티브 락에 가까운 그런 프레이즈를 써서 진행시킨 것도 굉장히 독특하게 들었고요. 참 전 좋게 들었습니다. 다만 가창력이라는 거에 준했을 때 그렇게 가창력이 막 뛰어났다고 할 수 있는 무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